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스트레스가 몸에 주는 긍정적인 효능 6가지! 어떤 긍정적인 효능을 주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기억력 향상. 몸은 스트레스를 느끼는 상황이 되면 지각력과 기억력이 예리해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뇌에서 인지와 감정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피질을 자극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작업 기억 능력이 향상됩니다. 단기 스트레스는 기억을 되살리는 능력을 높여준다는 사실. 두 번째, 감기 예방. 단기적 압박감으로 시달리게 되면 사람의 몸은 120% 이상 작동합니다. 단기적인 스트레스는 부신으로 하여금 면역력을 향상시켜 바이러스 침투와 세균을 막게 해줍니다. 제이콥 타이텔본 박사는 부신은 염증을 막는 코티졸 호르몬의 분비를 도와 신체의 에너지를 더 많이 활용하게 하면서 전염을 막아준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수술 후 회복. 수술을 받는 데 따른 스트레스는 신체 회복 속도를 높입니다. 코티졸 호르몬은 신체로 하여금 면역세포를 혈류 속으로 방출합니다. 또 치유가 가장 필요한 부위인 피부나 림프절에 이들 면역세포가 집결되도록 유도합니다. 네 번째, 두뇌 개발. 적당한 스트레스는 두뇌 개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뇌 화학물질인 뉴로트로핀의 분비를 촉진하는데 뇌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시켜줍니다. 다섯 번째, 멘탈 강화. 견디기 어려울 만큼의 스트레스가 아닌 경우 스트레스도 점차 내성이 생깁니다. 큰 일로 힘들어진 후 사소한 일이 생길 시 그 정도쯤이야 하며 넘어가는 흔히 말하는 멘탈이 강해집니다. 여섯 번째, 아이 발달. 존스 호킨스 대학의 연구진들이 밝혀낸 연구 결과 임산부의 적당한 스트레스는 아이의 성장 발달에 좋다고 합니다. 물론 적당량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비교적 스트레스를 덜 받은 산모의 아이에 비해 성장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하면 무조건 안 좋게만 생각을 했는데 적당량의 스트레스는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좀 놀라웠어요. 너무 많은 스트레스는 뭐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니까 네. 쌓이면은 바로바로 푸는 게 좋겠죠. 그 푸는 건강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